하우스 재단의 이 기원에 대한 강연 일곱 번째 강연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지식 나눔을 표방하면서 이 카우스 재단에서 이번 봄학기 기원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오늘 인류의 기원, 한민족의 기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생 인류와 한민족의 기원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홍규 교수십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의대에서 당뇨병 연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진료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뇨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 미토콘드리아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당뇨병의 원인의 기제와 한국인의 기원 문제를 함께 연구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주류가 마지막 빙하기 동안 바이칼호 주변에서 형성돼서 빙하기가 끝난 후에 남으로 내려와서 요하 문명을 형성하게 됐음을 발표하신 분이 고고학자가 아니라 당뇨병 의사 선생님이신 이홍규 교수신데요. 이 바이칼호 일대를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뒤에서 하시는데 그 일대에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러 가신 게 아니라 이 한민족의 기원을 연구하러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신 후에 을지대학 석좌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그리고 아시아당뇨병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인류의 기원과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에 유전학자 그리고 고고학자 이렇게 함께하는 재미있는 토론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홍규 교수님의 강연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친한 얼굴도 계시고 그 여러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특히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카우스 재단과 그 저를 특별히 초청해 주신 학술위원회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인류의 기원과 그 이어서 그 인류 중 우리 한민족이 어떤 식으로 한반도에서 살게 됐는지 하는 그 한민족의 기원을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총론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총론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위 오리진에서 따지고 있는 과학의 그 기원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기원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그 작년에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더 뚜렷하게 흑인, 백인, 그다음에 그 인도 분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뭐가 그 다른지 왜 다른지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나요? 다른가요? 예. 어떤 부분은 같은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죠. 예.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다르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이 인류의 기원이나 민족의 기원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구별하면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걸 너무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분 얘기를 아마 제가 오늘 안 다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리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진은 그 소위 아이디아의 오리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생명과학, 과학 중에서 생명과학은 생명체들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생명체들이 어떤 과학을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전주에 과학의 역사 이런 걸 쭉 얘기를 들으셨는데 과학의 오리진은 역시 다른 모든 과학의 그 오리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뭐 되게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소위 자연에 대한 피직스, 렉처스 온 피직스라는 책을 8권을 저술 합니다. 물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하고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한 100년이 지나서 로마에 가서는 그 플린이라는 사람이 Naturalist Historia라는 책을 씁니다. 세상에 있는 당시 유럽에서 로마 그리스에서 알려진 모든 그 소위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제목이 Naturalist Historia죠. 그래서 그 Natural History 이렇게 해서 번역을 자연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박물학입니다. 모든 것들에 잡다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책이 37개 볼륨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 책을 저술을 해놓습니다. 근데 약 그 중세 동안은 아무 일이 없고 약 18세기에 들어오면은 린네가 나타납니다. 왜 린네가 중요하냐면은 이분들하고 플리니하고 린네하고 현대 근대가 되는 거하고 차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록만 했어요. 관찰하고 기록만 했어요. 린네는 여기에다가 시스템을 체계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 대공원에 동물원에 가시면은 코끼리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뭐가 있고 많이 있죠.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름은 알죠. 근데 그게 어떤 체계로 왜 이런 동물은 이거하고 뭐가 다르고 왜 다른지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리니가 한 것은 이거는 원숭이다, 이거는 호랑이다, 이거는 뭐다, 식물이다, 뭐다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룹으로 묶질 않았어요. 처음 묶기 시작한 게 카를로스 린네입니다. 이 양반이 그 분류학을 만들었어요. 분류학이라는 건 소위 영어로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시스라는 거는 어레인지를 한 거죠.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나요? 음악을 좋아하면은 음악을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클래식으로 하고 록 음악을 하고 뽕짝으로 하고 뭐 이게 예? 그러죠? 그래야지 이게 감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음악 엄청나게 많은 음악들이 거기에 있어요. 라디오에도 굉장히 많은 음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음악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면은 아하 이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거를 되게 알 수가 있어요. 린네가 한 거는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그 텍소노미. 여기에 그 네초의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분류를 쭉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 책 안에 사람들의 역시 그 기록을 하고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걸 기록을 합니다. 하나의 린네가 한 거는 뭐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운 거죠. 예. 배우셨어요? 오케이. 뭐 이게 다 아마 기본이고 아주 유명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킹덤. 동물, 식물, 큰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나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특징적인 걸 스페시스로 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린네는 그 어떤 그 특수한 종을 기준을 할 때 그 소위 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종을 쓰는 소위 바이노미알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호모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게 린네가 붙였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밑에 보면 린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류입니다. 현생 인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이해하기가 쉽죠. 예? 호모사피엔스는 그 다음에 다른 침판지나 이런 거하고 종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비유면은 아하 이거는 영장류다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갑니다. 이게 그 한 거고 이 사람이 한 거는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고는 근데 21세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 분류의 기준이 나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만 유전자의 특성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을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 사실 그 린네는 스웨덴 사람인데 에콰도르 교수였어요. 그런데 에콰도르에서 약을 쓰려 그러니까 식물학 본초학을 공부를 했어야 되고 본초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과대 교수를 내과 교수를 그만두고 그 식물학 교수가 됐어요. 서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사실 그 전에 네덜란드에 가서 그 아주 돈 많은 그 부자가 이 네덜란드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동양에 가서 굉장히 많은 식물 동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린넬 불러가지고 이거 좀 제발 좀 이게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린네가 그런 체계를 주다 보니까 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린네가 한 것을 보고 세계 유럽 각처에서 학자들이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곳간에 있는 물체들을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분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회가 생기게 린네 학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던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명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이거는 새로운 종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도 그 소위 그 학자들이 신문에 가끔 나죠. 여태까지 모르던 종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밑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예 종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게 지나고 한 10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건가. 가장 비슷한 거는 선조가 비슷한 데서 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소위 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얘기한 것은 종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린네가 분류를 해서 종을 얘기를 했죠. 수많은 종을 기록을 했어요. 그 종이 왜 이런 종이 생겼는지
체계를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게 다윈이. 그게 다윈에 나온 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적자 생존이니 자연 선택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 뭐 그다음 배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 생존을 해서 그다음에 변이가 생기고 적응이 되면은 새로 나오고 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얘기를 쭉 적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다시 얘기해서 종의 기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그 자연에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플리니가 기록을 하고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 많은 새로운 생명체들 또는 물질, 동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린네가 그걸 분류를 하고 거기다가 다윈이 체계를 준 거죠. 진화가 돼서 이렇다 하는 걸 준 겁니다. 그리고 내추럴 히스토리를 증거한 거죠. 내추럴 히스토리. 역사 자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플리니 책하고 똑같죠. 똑같은 내용인데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이걸 종의 기원을 쓰고 한 20년 있다가 다시 씁니다. 인간의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를 하는데 그 다윈은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저게 뭐 특별히 그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유전학을 알 리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람들이 이걸 모아서 아마 유인원들이 많은 원숭이 뭐 이런 저 침판지 같은 게 많은 아프리카에서 생겼을 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그 유인원하고 공통선조에서 이렇게 나온 걸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한쪽, 그 독일에서 그 멘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역시 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죠. 멘델의 유전학.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능을 무시하는 게 될 것 같으니까, 안을. 그 완두콩 교배 실험을 해서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아죠. 어떤 형질이 파란 눈이면 파란 눈, 뭐 파란 콩, 동그란 콩, 저거 쭈그러진 콩, 뭐 이런 거 키가 큰 놈, 작은 놈 이런 것들이 그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1866년에 발표가 됐는데 독일에 있는 저 아주 조그만한 잡지에 그 지역 논문집에 실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1900년대에 와서 영국에 있는 학자가 이름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멘델의 유전법칙 그래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이게 그게 안 그러고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맨날 유전법칙이라고 썼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의 영국의 아주 최고의 그 영예로운 학자가 됐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그 적어냈습니다. 맨델의 유전의 유전법칙은 처음에 그 발표되고 나서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발견이 됐죠. 그러고는 진화론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전자가 어떤 게 있는데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진화가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그 이거는 그 불가능한 거니까 그 이 진화론이나 그 다음에 유전학하고는 서로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엄청 있었다고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거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해서 형질이 달라지면은 그 중에서 일부 좋은 형질이 생기면은 선택이 되고 그게 그이 진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소위 진화론의 신합성 이론입니다.
자, 이게 1930년, 40년대 그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유전학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생물학이 완성이 됐다. 진화론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 체계화를 할 건가? 아까 다시 얘기 드려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리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린네가 분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기원을 하고 기원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본 생명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분화가 돼가지고 적자 생존해서 결국 제일 사람까지 생기고 또는 다른 식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나누어지는 그 소위 진화의 그 분류 체계를 소위 필로제네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통 발생이죠. 이게 자꾸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필로제네시스 어떤 그 사람이 그다음에 원숭이의 선조로부터 그 선에부터 쭉 돌아가면은 어떤 하나의 소스에 들어가게 돼. 여러분들 물리에서도 빅뱅 이야기를 하셨죠. 예. 지구 그다음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우주의 제일 처음에는 빅뱅이 있는 거죠. 빅뱅이 있고 지구가 생기고 지구에서 또 이렇게 발전을 하고 변하고 그 사이에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뭐 최재선 교수님이 아마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진화를 해가지고 결국 그 시스템이 온 거죠. 그게 나타난 게 생명의 나무, tree of life. 일종의 하나의 그 스템, 그 이게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같이 갇혀 나가는 이런 개념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통 발생수라고 합니다. 이게 그 여기에 체계를 주기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독일 분 빌리 헤니히라는 분은 이게 통계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수학의 기원에서 통계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소위 브루트 포스라 그러죠. 그냥 그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능이니 뭐니 뭔지 모르겠다. 비슷한 거는 비슷한 끼리 묶어가지고 통계를 해가지고 그냥 끼리 나누면은 나누고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클라디스틱스라고 그러죠.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비가 많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이런 발전이 있으면서 그 소위 체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게 최근에 최근이라고보다도 한 10여 년 전에 정리된 거죠.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생물학 아마 교과서에 나오나요? 어떠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트리 오브 라이프 교과서에 나와요? 이거 이게 나와요? 거의 똑같아요? 좀 달라요? 예? 이게 영어로 가져와서 그림 모양새는 비슷한 거예요? 제일 밑에 이게 하나에서 나오나요? 예? 오케이. 예. 그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과정에 생명과학에 쭉 그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이 생명과학에는 그 유명한 그 도브잔스키라는 진화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Nothing in biology makes sense except in the light of evolution.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 뜻을 줄 수가 없다. 의미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생명과학의 굉장히 그 소위 맥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주 최고의 그 이 뭐랄까 그 법칙 같은 건가요? 뭐라고 그러네. 아무튼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이 진화론의 큰 변화가 그 이 소위 life of tree of life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린 마굴리스라는 그 소위 그
미국 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생명 그 이 소위 진화론의 신합성 이론에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그 좋은 성형질을 나타내면은 선택이 돼가지고 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글리스하고 이분의 그 공동 연구자들은 소위 엔도심바이오시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체가 돌연변이가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생명체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유전체들을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진화를 했다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는 소위 그 이 박테리아 세균이고 아키아라는 게 그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고세균하고 그다음에 그 진핵세포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그 그림을 우리는 그 한글로 된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학생한테 미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있고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알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생겨가지고 서로서로 막 그 융합이 되고 또다시 변하고 해나가면서 이어지고 특히 이 그 이 유카리오트 진핵세포는 그 박테리아가 하고 아르케아 이 고 세균하고 두 개가 합쳐가지고 진핵세포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클로로플라스트를 그 이 소위 녹 광합성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는 그 전 생명체하고 하고 이 유카리오트의 기본적인 그 세포에 들어와 가지고 세 개가 합친 그런 그 생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세포 내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생명체들이 공생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디베이트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중심이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그 이 여기서 그 소위 박테리아 특히 그 일종의 특수한 박테리아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 세균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생명체들은 특히 동물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 세포가 단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에는 단위가 그 핵 안에 소위 DNA가 있고 DNA가 그 생명체의 청사진이에요. 거기에 그 전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박종호 박사님이 전문이시지만은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나고 하는데 이 자체에 DNA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가 날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든 그 전에 어떤 그 박테리아하고 그 세균하고 이게 합쳐가지고 생긴 공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생이 깨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은 세포 자체가 기능을 잃게 되죠. 이게 당뇨병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은 이게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노화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러나 이게 그 생명 그 소위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뭐 기본 틀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유전학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00년 또는 그 전에 들어오면서 유선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잘 아시죠?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유전자의 구조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그 저 이걸 이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 우리 노정혜 박사님 같은 분들은 뭐 이거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그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게 그 나오고 약도 만들고 유전자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고 뭐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도 점을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유전자의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우리 박종원 박사 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전체 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 이때까지 진화론 그다음에 그 이 진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던 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는 그 전까지는 그 생명 현상은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그 모양하고 기능을 기준으로 되게 분류를 해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소위 링 마굴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이 공생, 세포의 공생 이론을 그 만들게 된 이유는 DNA, 특히 RNA의 분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는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그 사람들의 그 눈이 파란 눈이면은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아, DNA 염기 서열이 어떠면은 이거는 어떤 그 모습을 갖춘 건지 어떤 생명체인지를 짐작하는 단계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동양인 서양인의 유전자 차이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뒤집어져 가지고 유전자의 차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명체인지를 알 수 있는 시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피노타입, 지노타입 간의 관계가 서서히 이걸 중심으로 지노타입, 유전형을 이해하려던 시대가 깎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이런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데니소바 동굴이라는 그 알타이 산에 있는 그 아주 그 산의 동굴에서 이만한 뼈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여러 학자들이 썼는데 한 1cm 정도, 한 1.2cm 정도 되는 뼈를 찾았어요.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주로 유골을 보고 뼈를 보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아마 사람의 여기 애기손가락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생각 모양을 봤죠. 근데 여기서 DNA를 뽑았어요. DNA를 뽑아가지고 염기 서열을 측정을 했죠. 요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 서열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물론 이 오만전선에 있었던 것은 다른 고고학적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나는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여자일 거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뼈가 나오고 DNA를 가지고 아 이게 어떻다 하는 건데 뒤집어진 거죠. 네. 이게 그 소위 새로운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유전학의 발전이 계통체계학
그 소위 그의 그 융합이 되기 시작해서 종의 분지에 이해에 쓰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명 트리오블 생명수에서 하나의 종에서 그 다음에 분지가 되고 분지가 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모양을 주로 봤습니다. 원숭이, 침팬지 뭐 이런 것들의 모양새, 두개골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그것만 쳐다봐서는 A, B, C 간의 구별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유전자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런 이런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비슷하고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 이렇게 유전자가 변이가 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통합된 계통 분지도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그림을 본 거는 그냥 원숭이의 그 가계도를 보인 거죠. 시간이 남아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처음 총론 부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물과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그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특히 근래 와서는 그 이 DNA를 그 CSI라고 여러분들 Crime Scene Investigation에서 나오는 건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이걸 보면은 서치를 하면은 아 이게 어떤 사람이고 범인이 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사이언스고 관찰은 이런 그 특히 인류학에서는 이 DNA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DNA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